자, 빠르게 합시다. 탕후루입니다. 먹고 싶은 과일 꼬지에 꽂아준 뒤 설탕물 1:1 비율로 넣고 끓여주세요. 절대 젓지 말고 가만히 끓이다 보면 아, 이거 이제 된 건가? 싶을 때가 옵니다. 그때 젓가락으로 콕 집어 물에 콕 담갔을 때 어우, 딱딱한데? 싶을 정도로 굳어질 때 재빨리 과일에 시럽이 펴 굳혀주면 이것은 과일인가 사탕인가 설탕만으로 가능한 홈메이드 탕후루가 짠! 길거리에서 이거 먹으면서 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붕어빵? 아니죠. 와플? 아닙니다. 추러스? 맛있겠네요. 아, 아니죠. 과일에 설탕 시럽을 입혀 광택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빛깔의 탕후루, 딸기, 귤, 샤인머스켓, 사과, 원하는 과일과 설탕, 그리고 시간만 있다면 생각보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찬물로 설거지하면 시럽이 굳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과일을 더 달게 먹고 싶다면, 과일을 더 딱딱하게 먹고 싶다면 탕후루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